저희 복지가에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끊어요. 맞춰 가슴에 뭐 하면 가서 끊어. 아, 눈물이 나네. 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없어졌나 봐. 본인들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들고 그럼 지금 가시는 분은 언제 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처음 만든 거라 가지고 직접 농사 지은 거예요? 네. 아, 니키 받으시고 이거 다 뜯어도 소용없어. 이거 어차피 다 떨어질 애들이야. 아유, 다 팔 건데 뭘 떨어져.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질 애들이라고. 아니야, 딸 필요도 없어. 이건 형 뭔 일 있어? 아, 왜 그래. 나 건들지 마. 아, 이거 아깝네. 뭐 아깝게 뭐가 아까워.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사람이 갑자기. 너 나한테 아깝네, 떨어졌네, 모자랐네 그런 얘기 하지 마. 알았어? 금지어야, 금지어 이제. 형 어디 떨어졌어? 에이, 진짜. 형 떨어졌지? 왜 못 떨어졌는데? 내가 시골에서 깻잎 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형. 왜? 형 모자 다 떨어졌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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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유, 저 자식 진짜. 내가 떨어졌다는 걸 하지 말랬지? 아유, 씨발 떨어졌다. 야, 야, 야. 빨리 신발 찾아와. 형! 형 바지도 떨어졌다. 바지 옷도 떨어졌네. 아, 진짜 자식. 아, 나 오늘 건들지 마. 아. 서울에서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시골에서 농사지으면 살라니까 이게 사실 될 리가 없지. 아니 어차피 떨어질 거 내가 미리미리 좀 짐작 좀 하고 마음의 준비 좀 하라니까. 그때는 그렇게 모른 척 하고서 아유 자기 8강까지 간다 4강 간다 그리고 난리를 치더니 아이고 깻잎아 너도 떨어졌네.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니. 람마 형도 떨어졌는데. 야 새들아 우리 형 떨어졌다. 야, 나 간다! 자전거 타고 와라, 이거! 진짜 저 자식 때문에 되는 일이 없네. 나 깻잎 따는 사람 아니라고, 나 깻잎 따는 사람 아니야! 나 가수야, 가수, 가수! 아,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봐, 이거. 아, 형, 아, 형 자고 있네. 아. 오빠 자요? 절대 형한테 만약 일어나면은 뭐 불합격했다거나 떨어졌다거나 좀 부정적인 말 있죠? 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자. 형! 여자 왔어. 아, 잠깐만, 형. 여자 왔어, 여자. 형! 아,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형 좋아하는 여자 왔어, 여자. 안녕하세요. 이거 와, 와 이게 이거 진짜로 만든 이거 네, 이 사오신 거예요? 아니요 만든 거예요. 야. 우와 야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저 처음 실제로 만나봤어요. 어 너무 맛있어. 나쁘진 않죠? 그래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빨리 취업해야죠. 아, 취업하고선? 맞죠. 취업하고 난다면?
아, 결혼. 결혼하고. 결혼 누구나 할 거예요? 아. 세상에 두 명밖에 없어. 아무도 없고 딱 형이랑 저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한 명이랑 꼭 결혼을 해야 돼. 너무 어려운데. 이게 어렵다고요? 어렵다. 이게 뭐 어려워? 완전 어려운데. 요즘에 결혼 안 해도 된다. 아니, 결혼해야 돼요. 아, 니부터 말해. 아, 세상에. 저는... 갑자기 기분 좋아. 네,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많아요? 아, 아니요. 아, 형은 안 먹는데요. 빵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형 갑자기 귀찮네 왜? 아, 손님들 오셨는데 노래나 한 거 불러달라고. 얘기해 그냥 나 여기서 노래하고 있을까? 굳이 내 노래 들어줄 필요 없어. 원래 형 밴드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약간 좀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나 노래를 해야 되나 지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죠. 이게 두 가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농사한다면서. 그 농사하면서 할 줄 알았지 내가. 농사일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음악에 좀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넌 내게 말했지 지난 여름밤 다시 돌아온다고 오전 마을로. 이거 회장님 드릴 거죠? 아무거나. 아무거나? 이 죽여 드릴까요, 가서? 아무거나. 이제 회장님한테 가시죠. 이거. 노래 부르라 그러고. 서지는 이거 놔두면은 알아서 이따 먹을 거야. 다시 돌아온다고. 거제 바다로. 아, 괜찮아요, 괜찮아. 널 찾지 못했나. 가끔씩 저래요. 예. 네. 네,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회장님! 예, 네, 다 따고 제가 어디냐? 여기는 원지, 여기는 삼천포에서 회장님 팬이라고 빵을 만들어서 왔어요. 아이고, 고마워. 왔어요. 고마워. 아, 그냥 와도 되는데 말랐고. 할머니 드리려고. 아이고. 회장님 드리려고 다 만들어 왔대요. 집에서. 집에서 만들어 가라고. 예, 네, 오늘 새벽부터. 어, 새벽부터. 거제 바다로 바람의 언덕 부서지는 파도 다시 돌아온다고 거제 바다로 왜 난 널 잡지 못했나 왜 난 널 그리워하나 왜 난 널 잊지 못하나 왜 난 널 왜 난 널 난 너를 꿈꾸네 아 맛있겠는데 이거 우리 빵 다 먹었어? 어? 야, 빵 먹을 정신은 있고 이거 개 정신은 없지. 생각을 곰곰 해봤는데 아무래도 아,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농사를 잘하면 되지. 이제 닭끝물인데 무슨 말이야 그게. 농사를 잘 지으려면 앞으로 이 몇십 년은 더 지어야 되잖아. 그치. 농사를 지으면은 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뺏길 줄 몰랐어. 어, 갑자기 왜 이러실까? 지금 하는 일을 좀 더 집중해서 하려면은 농사랑 같이 병행할 수 없을 것 같아. 너 지금 농사일 하기 싫은 거지? 너는 나의 그 아티스트적 고민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형이 아티스트적으로 뭘 열심히 한 게 있었어? 아이고. 야. 어? 너 지금 무슨 말이야? 기타 진짜 한 달에 한번 치고 어
뭐 발성 연습을 했어, 작사를 했어, 작곡을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게 형이 사람이 나태해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거야. 내 농사 짓느냐고, 사 농사 짓느냐고. 뭐 핑계야, 핑계. 하루 종일 농사 짓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형 왜 떨어졌는데? 형이 음악적으로 안 풀리는 게 뭔데? 그 이유가 뭔데? 하, 이 자식이 이거. 그러니까 형 아까 여자애들 두 명 와가지고 형 결혼하기 싫다는 거였는데 형이랑은 나랑은 결혼하고 싶은데. 너 안 되겠다. 잠깐 좀 따라와봐. 아, 참. 들어와봐, 들어와봐. 아니, 못 봐. 내 말이 틀렸어? 아, 얘기해보라니까? 너 기타는 쳐서 뭐해? 기타 다 갖다 버려, 그냥. 어쨌다고? 뭐 맑은 날이 있으면은 비 오는 날도 있고 그런 거지. 탑밴드 떨어진 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나 좀 하지 말라. 진짜 떨어진 게 아니라고. 아 진짜 말을 또 아, 다르게 표현할게요. 탈락한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아, 아, 아. 아니 서류 전형에서 배제돼서 그래?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탑밴드를 뽑는 거다. 그래도 원서적대에서 떨어질 줄 몰랐어. 이거 한번 받아보세요. 어, 오랜만이네. 뭐야? 뭐야 이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뭐 칠순잔치? 아니 아니. 뭐 가서 거기 가서 노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일단 한번 펼쳐볼게요. 음악 이로서의 그 모든 걸 갖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완성. 농업인의 날 주제곡 공모전? 어? 상금 200만 원? 상금 200만 원? 이거 딱 이걸 딱 내가 하면 딱 딱이네. 그쵸? 예. 네. 와. 아니 이런 게 야, 이거 야, 그럼 일단 곡부터 써야겠네. 아니 뭐 이런 거를 또 야. 농사를 짓자. 농사를 짓자. 농사를 짓자. 표정 뭐예요? 혹시 네. 조울증 있어요? 아니요? 왜요? 아, 나 진짜 이거 내 이 뭔가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목표가 나한테 필요했던 거죠. 예? 네? 농사도 그렇고 탑밴드처럼 탑밴드 얘기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유 진짜 탑밴드 얘기하지 마요 진짜. 아, 곡 써야 되니까 좀 나가주세요. 근데 주성이 어디 간 거예요? 몰라요 지금 어디 가나. 잘 살아보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너 일 많이 했어? 힘들었어 오늘? 아니 나 저 깻잎 좀 알아본 것 같지. 아 그래? 어. 야 이거 우리 요것만 하나 하면은 모든 고생 끝. 새 출발. 이게 뭔데? 이게 뭔지 알아? 봐봐, 한번 맞춰봐. 뭘 것 같아? 농업의 날 행사 축하. 짠.
농업인의 날 공모전. 주제곡 공모전? 어. 농사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인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한번 봐봐. 상금 200만 원. 상금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그건 다 우리 거야. 어때? 탑밴드는? 아! 아 탑밴드 괜찮아 이제. 아 이제 괜찮아? 응 괜찮아. 이거 보니까 괜찮아? 어. 항상 우린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이상을 올려다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청춘이지. 미안하다 죄송아 그동안 형이 잘못됐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주성이 참 잘했어요. 야 이거 꼭 해봐 이거. 꼭 해볼까? 해. 야 너 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시큰둥해. 200만 원인데 200만 원 깻잎 20만 장이야. 어? 이거 좀 잘해봐 그러니까. 근데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이게 비가 딱 한번 와줘야지 이렇게 날씨가 많이 되니까. 어? 그럼 내가 봤을 때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지금 돈 얘기가 아니야 주성아. 어? 근데 형. 어? 형이 노래에서 승산이 있지? 너 지금 너 노래에 욕심 있니? 아니 노래 그, 너가 할래? 아니 그건 아닌데. 어? 어. 자 그러면 노래를 형이 할 거야? 메인 보컬로서의 능력은 가창력은 조금 떨어지죠. 제가 공연을 몇 번 봤었거든요. 공연 때 가사를 좀 막 까먹기도 하고 삑사리를 좀 많이 내더라고요. 음이탈.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내 생각에는 그래도 형보다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좀 애기들이 한 게 낫지 않을까 이 마을에 있는 친구들. 왜? 그 공모전이라며. 어. 공모전에 가서 나가면 어떡해.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렇지. 야 아 나 프로가 깰 순 없지 거기. 거의 프로 끼면 안 된다. 아 그렇구나. 농사 지을 테니까 형 가서 곡 써 하루 종일. 그럴래? 너 지금 나 뮤지션으로서 인정하는구나. 어. 아니 확실하게 딸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다 무조건 100% 믿어볼게. 100% 아 걱정하지 마. 나는 농부 정직한 농부. 봄에는 씨 뿌리고 여름에는 수확하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 할 게 없네. 전에 거 표절 아니에요? 이게 뭔 표절이에요? 그런 노래 있어요? 아 이런 노래 없어요. 봄에 씨앗 뿌려 여름은 집히네 가을이면 풍년대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아 어쩐지 낯이 익더라. 내가 또 음악을 잘하는 줄 알았네. 야 또 여기 신명한 어르신. 네. 어 한기태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어? 이거 좀 한번 뭐 이거 왜이라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예. 네. 요게 이제 농업인의 날 주제를 정해서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쓰면은 1등 200만원! 어르신, 어? 그 이거 노래 해가지고 따면은 무슨 노래 해가지고? 이 농업인의 날 해서 근데 무슨 노래 나 농업인의 날은 무슨 노래? 체육대회 이후로 호흡을 안 맞춰가지고 좀 그런데 한번 이번 기회에 호흡 좀 맞추고선 아, 그만 머리 아파가지고만. 어르신 노래만 녹음해 주시면 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틀리게 빠질긴데. 틀리게 빠진다고요? 툭 빠진다 노래 부르다 잠깐만. 반드시 이루고. 와 깨진 동이 모르는데. 그러면 이거 틀리 말고. 아. 하나 둘 셋. 아 조금 더 피해서 됐다. 네. 힘드세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세요? 어르신 그럼 일단 제가 곡을 한번 써볼 테니까
곡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해보지 될게요. 라마 엔터테인먼트 1호 가수로서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신병환 어르신의 허스키한 목소리에 어울리는 멜로디지. 어, 멜로디 진짜 좋다. 괜찮지? 뭔가 그 농민적인 그런 느낌 나지? 농부들의 그런 딱 이 뭔가 이 힘들지만 그 안에서 블루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농부들의 약간 이야기. 민요한 느낌 나는데, 민요 느낌? 그렇지. 멜로디는 세련되게. 오. 이 편곡은 그냥 바로 그냥 작곡만 나오면 편곡은 끝. 와, 뮤지션 같아. 내가 형 도움 될 만한 거 가져왔어. 뭔데? 일단은 한 소절. 한 소절. 이 농민들이 가장 기쁠 때, 농민들이 가장 기쁠 때, 풍년이 왔을 때. 그렇지, 풍년. 농부는 풍년. 그래서 야, 괜찮다. 풍년. 풍년이 왔네. 좋아 좋아. 풍년이 왔네. 덩실덩실하게 춤을 추어보세. 풍년이 왔네. 얼씨구 좋구나. 야, 좋다. 느낌 온다. 어깨춤 좋다. 어깨춤. 어깨춤. 나는 가수다. 너 가수야. 아, 그래? 어. 아, 고마워, 야. 형 절대 음악을. 야, 내가 잠깐 슬럼프에 빠졌던 내가 너무 한심스럽다, 야. 풍년이 왔네. 우리들은 200만 원 상금 탑시다. 멀리서 보면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막상 하려니까 또 양이 많네. 와, 일 혼자 하려니까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조상이, 그렇게 해갖고 언제 할 건데, 그거. 오, 그 뭐야, 그 뭐야? 올해 이래갖고 농사 지으면 없겠나? 손으로 해가지고, 손에 여기 물질, 물질. 여기 잡히려는 거 봐, 여기. 뭐든지 일머리를 다 털어서 잘 해야지. 와, 기계로 하니까 진짜 빠르다. 와. 와, 옥수수 진짜 많다. 마이크 챙겼고, 그냥 갖고, 오케이. 야, 가서 이제 노래 나오게 하면 되는구나. 아, 날씨 좋다. 야, 오늘 어르신 노래 잘해줄 텐데. 풍년이 왔네. 덩실덩실하게 춤을 추어보세. 쏘, 쏘, 레, 레, 도레, 레, 미, 시, 라, 솔. 예, 그 제가 한번 악보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시는 것 같아요. 몸이 아파. 몸이. 아. 여기 해놨어. 예. 여보세요. 아, 만 원이잖아. 만 원이잖아. 일 오지라 그래. 네? 우리 집에 한번 와봐. 그래요. 고마워요. 예예. 온단다. 코러스. 협찬 들어왔습니다. 협찬. 협찬. 네, 어르신 노래한다니까 친구 노래한다고 협찬으로 이다가. 협찬 주긴 주잖아. 예. 네. 잘 주세요. 예, 진짜 주잖아. 네. 신병 어르신 노래한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막걸리 그냥. 어르신 목소리가 조금 좋아지신 것 같은데.
막걸리 마시니까 목소리가 조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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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 부르란다. 나라야 한번 해보자. 내 너무 뛰. 어머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가운데 풍년이 왔네. 덩실덩실 춤을 추세. 풍년이 왔네. 얼씨구 좋구나.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풍년이 왔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니 안 먹어야 되는데. 풍년이 안 먹어야 되는데 한대 줄까?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풍년이 왔네. 덩실덩실 어깨 춤을 추어보세. 풍년이 왔네. 얼씨구 좋구나. 이렇게 서보소. 예? 이제 서봐. 둘이 다 찾았다. 서봐. 좀 갔다 쓸래요. 하나, 둘, 셋, 넷. 풍년이 왔네. 아 진짜 잘하신다. 풍년을 잡아야지. 어르신 근데 풍년이 갔네가 아니라 풍년이 왔네. 풍년이 가면 안 돼. 풍년이 와야지. 풍년이 왔다. 풍년이 자 풍 풍년이 왔네로. 갔네. 네 풍년이 갔다 그러셨어요. 선글라스. 셋 넷. 덩실덩실 어깨 춤을 추어보세. 풍년이 왔네. 얼씨구 좋구나. 한 번 더. 풍년이 왔네. 신기한 것 같아요. 씨가 이렇게 쬐깐한데 크면 이만큼 크는 거잖아요. 할만하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웃끼리. 에? 힘들 때 도와주고 같이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한 박스 나오겠다. 한 박스. 그럼 오늘 아침에 만 원 벌었네. 풍년이 왔네. 덩실덩실 어깨 춤을 추어보세. 어디가 약간 몇 프로 부족한데? 부족한 게 뭐가 볼게요. 저희는 너무 남원하지 마세요. 오늘 복사해야 돼요. 우리요. 딸로 간다. 이게 노력의 결실, 이 창작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어르신 저 형 건드리지 마세요. 나 건드리지 마. 오늘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 빨리 해봐. 우리가 일하고 있으니까 즐겁게 자꾸 해봐. 그래. 한번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라. 솥값이 떨어진다. 누구야 원래 지금? 농사 지어봐야 헌일이다. 솥값 떨어져, 솥값 떨어져, 솥값 떨어져. 속값 떨어져서 첫째네가 지금. 아니 왜 그래 창작하고 있는데 첫째네 지금 창작하고 있잖아. 창작이 속값 떨어지라고 노래 부르고 있어 지금. 돼지값은 오르네. 잘 오르네. 이제 영어도 하겠다. 돼지 너무 맛있어. 돼지값이 많이 올랐단다. 옥수수로 다 뽑아버려야 돼 지금. 나 오늘 예민해. 나 오늘 봄이 오면 사내들의 철쭉이 피어나고 풍 이거 잘 안 되는데 풍년이
왔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어보세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와 아이가 아닙니다 정동산 밭달재를 저 나온다 그건 어블레이드 노래고요 저 하지 마 아, 이 다른 분들 끼님. 죄송합니다. 이주성이요. 이주 주. 성. 농산물 입학 확인서. 깻잎 세 박스. 출하자 이주성. 야. 지금 두 개 안쳤습니다. 자세게 자세게 9,000원입니다. 자 9,000원을 한 박스 9,000원씩 세 박스. 그럼 잘 판 거죠 그럼 9,000원이면 시세가 8,000원인데 1,000원 더 받았으니까 아 이제 형한테 가서 좀 당당하게 걸어가야겠다. 자 오니. 자, 구호 외쳐야죠. 뭐라고 거? 200만 원. 그래, 해야지. 시작. 200만 원! 하나, 둘, 셋, 넷. 풍년이 왔네. 덩실덩실 어깨 춤을 추어보세. 안 돼, 그래. 안 된다는 게. 그래, 못해, 못해. 아니. 다시. 진짜 못해. 나는 같이 따라해야 돼. 얼굴 자체가 굳어 있어. 뭐 나도 그렇고 경직되어 있다. 전부다가. 아, 사기 놈들이 약간 아직 긴장이 안 풀려져가지고 어깨를 위로 쭉 귀에 붙인다고 생각하고 귀에 붙인다고 턱을 내리고 턱은 내리고 귀에 붙인다고 생각하고 자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숨을 내쉬면서 바닥으로 툭. 잘해. 원, 투, 쓰리, 포. 풍년이 왔네 덩실덩실 어깨 춤을 추어보세 풍년이 왔네 커트 그게 아니라 자 지금 잘하셨는데 풍년이 왔네 덩실덩실 어깨 춤을 추어보세 풍년이 와갔네 얼씨구 좋구나 풍년이 와갔네 덩실덩실 어깨 춤을 추어보세 얼씨구 좋구나 봄이 오면 사내들의 철쭉이 피어나고 여름 오면 배양배치 옥수수를 키워주네 풍년이 와갔네 덩실덩실 어깨 춤을 추어보세 얼씨구 좋구나 가을 오면 황금 들려 곡식거리 인사하고 겨울 오면 예쁜 아내 옷감을 널고 있네 풍년이 와갔네 덩실덩실 어깨 춤을 추어보세 얼씨구 좋구나 자 이거 진짜 새로운 또 하나의 또 프론티어 정신으로 어? 이거 메일만 보내면 되는 거야? 어허허. 보내기만 하면 누르면 끝나 너가 누를래? 이야 야 분위기 완성 어. 아
주성아 이제 형만 믿어라. 어? 야. 야 이거 오자마자 바로 우리 마을 잔치다. 뭐 심사위원들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대상인데 혹시라도 또 뭐 공모자들이 많을 테니까 한 입선 하면 50만원 최소 50만원은 받지 않을까.